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3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을 교체하고 선교 과제를 논의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를 도우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CTS는 다음 세대 연중 기획으로 대재앙으로 불리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직면한 선교 과제와 한 해 사역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2019년 28,039명으로 2018년 27,993명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교단 선교사의 꾸준한 증가. 2016년 전년 대비 증가가 없었던 시기에도 1,0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 선교부는 지속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 소속 선교사들은 전체 선교사의 45%가량. 앞으로도 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교사 파송 국가의 집중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전체 파송 선교사의 약 45%는 10개 국가에 집중됐습니다. 선교사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A권역 2,952명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필리핀과 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교회 개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지인 선교 훈련과 동원, 복지 개발, 캠퍼스, 일반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송 선교사 노령화에 대한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교사 연령 60대 이상이 4,446명으로 작년 2,709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 이 숫자는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퇴 연령대로 분류되는 60대 이상인 만큼 선교사 다음 세대의 발굴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선교의 다양한 과제가 통계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는 선교 관련 인사들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회장에는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KWMA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선교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KWMA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는 또 11월에 있을 제19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과 타겟 2030 운동 시행, 이주민사역지원센터 운영 보조 등 선교사역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를 비롯해 6개 단체를 신입 회원으로 승인하고 한국교회 선교 활성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곡성읍 교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준 기자. 네, 호남본부 윤희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처럼 이웃을 돌아보며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곡성읍교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결식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곡성읍교회 푸드뱅크 사역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주차장에 모인 이들.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들은 곡성읍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곡성구 기초 푸드뱅크 사역팀입니다. 오늘 또 완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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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구호를 외치며 차에 오르는 사람들. 이윽고 순천 공판장에 도착한 이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들을 찾아가 인사하며 식품을 전달받습니다.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지는 못하고 이게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좀 팽쾌 봉사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푸드뱅크 사역을 하기 위해선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역 초창기, 기부자를 모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방문과 설득으로 기부식품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뭐 열심히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면 복성푸드는 다른 데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런 면은 있어요. 다른 쪽에 비해서 아주 더 열성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주게 되고. 이렇게 모인 기부식품들은 정확한 수량 파악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 각 마을에 배분되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면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계층 또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마을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용자분들이 그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 그리고 또 기부자들이 또 특별히 우리 곡성읍교회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다른 데 안 주고 우리를 줘서 많은 일을 돕 수 있다는 그런 점 너무 그게 감사하고 많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곡성읍교회는 오늘도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네, 식품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 가운데 나누며 낮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곡성읍교회 푸드뱅크 사역을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곡성읍교회가 푸드뱅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푸드뱅크로 식품을 그분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푸드뱅크 사역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몇 곳에 어떻게 또한 섬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기 우리 곡성 군내에 있는 어렵고 힘든 그런 가족 2,600명을 저희들이 돕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희망의 소식인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또 식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며 또 지역에서도 우리 곡성읍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비도 제목과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곡성읍교회가 금년에 109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 곡성읍교회가 이 지역의 메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 역시 곡성읍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곡성읍교회에서 윤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인구 구조상으로도 당분간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인 시절.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0.88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해법에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지만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한국의 교육 체계와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 교육비 문제가 많이 든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맞벌이 부부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는 어떤 문제, 시간의 부족 문제가 또 하나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는 취업난도 문제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첫 고리가 막히면서 좀처럼 출산율 제고라는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결혼한 여성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입니다. 새롭게 혼인시장에 진입한 8, 90년대 출생 젊은 층의 경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에 출산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저출산 극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개인의 생활 중심으로 또 사사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한 가치관이 돌아와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장악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출산과 보육, 교육 등의 사업은 효율성을 높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고용 안정과 주거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지원책 등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또 한 가지는 그 이 집의 문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완한다면 역시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은 아이들 낳게 되죠. 자녀의 수는 줄었지만 키우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 세상.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눈앞의 효과만을 노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12일에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영민 선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파탄가스주 니파시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형민 선교사입니다. 12일 낮 1시경부터 딸 화산이 수증기와 화산재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북쪽에 위치한 까비떼주 신랑 다스마리냐스 그리고 약 60km가 이상 떨어져 있는 마닐라 공항과 그 북부 지역까지도 피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마닐라 공항이 일부 폐쇄되어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딸 오수 주변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약 6천 명 이상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그 지역에는 신랑까지 따가이에서 신랑까지 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 화산재로 인해서 죽어 있는 나무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화산재에 쌓여있는 자동차, 건물 이런 모습들 그리고 화산재를 맞으면서 달려가던 오토바이나 행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황 냄새 때문에 많은 구토 증상이나 또는 머리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소식도 안타깝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화산 활동을 시작한 딸 화산은 그냥 보기에는 작은 화산으로 보이지만
화산 안에 또 이중으로 화산이 있어서 굉장히 과거에 큰 폭발을 이루었던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대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화산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화산이 4단계, 총 5단계 경보 발령 중에서 국가지진화산연구소에서 4단계 경보 발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북쪽을 향해 불던 바람이 오늘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남쪽을 향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바탕가스추가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약 5일 이내에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함께 바탕가스주에는 모든 시를 향해서 5단계 경보를 이미 발령했습니다. 현재 화산선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75차례 이상 관측이 되어 있고요. 또 쓰나미 우려가 있어서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여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니빠시는 바탕가스주에서 바탕가스시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에 해당합니다. 저희의 위치는 화산 중앙으로부터 약 17km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14km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또 바람 방향이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분다면 바탕가스주 전체가 화산의 피해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당국과 관공서에서는 이미 휴무 또는 휴교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산 폭발에 대한 현지 사회와 교계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현지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관공서나 또는 천주교 또 이런 선교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방하고 있어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서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카톡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서로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피해 상황들을 염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체적인 분위기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그런 것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 서로 공유하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려하는 것처럼 5단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2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안교회가 설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영안교회 40년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40년에 대한 각오가 담긴 영안교회 40년사 은혜의 시대를 열다를 봉정했습니다. 이어 동성애를 반대하며 교단을 탈퇴해 어려움에 처한 하와이 광야교회를 40주년 기념교회로 설립하기로 하고 기금 4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교단 신학원인 백석대학교, 영안교회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4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선교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100억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안 공동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등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40주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파주 한빛교회에서 아멘 나도 병영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CTS 인터내셔널 찬양선교단 소속 김브라이언 찬양선교사가 주가 일하시네와 그 사랑이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김브라이언 선교사는 메시지를 통해 병영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영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년 구국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화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L 정책연구원 원장 이정훈 교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선 대한민국과 교회, 대구 지역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1950년에 창립한 대구 동신교회는 오는 19일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교수 선교회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캠퍼스 선교를 주제로 30회 대구 경북 교수 선교회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돼서 범사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대신대학교 민호기 교수와 ING 캠퍼스 대표 박희광 교수 등이 주제별 특강과 패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경북 교수 선교회는 1990년에 창립해 캠퍼스 전문 사역을 모색하기 위한 월예배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이스타 수련회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도회와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예천 보성교회에서 열린 신년 기도회와 교례회에서 말씀을 전한 지보교회 김병근 목사는 성도 개인이 세상 속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장 권용숙 목사가 나서 교회들이 협력해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로 삼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와 연합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회기 예장합동 경북지역 장로회연합회가 신년 교례회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경북지역 장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북성산교회 홍동명 목사는 올 한 해 영적인 무덤에서 부활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장로들에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박주일 장로는 인사를 통해 새해를 기도로 시작해 영적인 면모를 갈고 닦는 신년 교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례회를 가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역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가 참석한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는 2020년에는 예수님을 따라 정의와 사랑, 겸손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례식에서는 2019년 창원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와 운동본부 대전장로연합회가 연합신년교례회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교례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철민 목사는 기도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잘 계획하는 2020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구국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대전광역시의 성시화, 한국교회 대표자들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신년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시무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기감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로감독회와 원로목사회 회장이 덕담을 전했습니다. 어와나 클럽이 충청지역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충청지역 22개 교회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개회식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단체 필기 시험을 비롯해 22개 조별로 나누어 객관식 평가와 스피드 퀴즈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는 이 과정에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700명 정도 아이들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리는 이 어하나, 이 어하나를 통해서 우리 충청지역이 한국교회가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어하나는 현재 세계 115개국, 한국 240여 개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천안, 아산, 예산지역 신년교사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십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교사대학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인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며 귀한 섬김을 이어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인천예수사랑교회 서영석 목사의 신약성서 새로 보기, 한성교회 교육부 총괄 유지혜 전도사의 다음 세대 문화와 언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속회 연구원이 7대 이사장, 원장 이취임 감사비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가정의 3대 믿음과 교회의 처음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한일중앙교회 유영환 목사가 속회 연구원 7대 이사장으로, 배단이교회 곽주환 목사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빛보라 국제 기독학교 빅스 졸업 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빅스 장학회 이사장 임형국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했으며 이어진 축하에선 그동안 빅스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돼 참석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흥군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제13회 국가와 고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장수교회 서원현 목사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희망과 비전을 품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고흥군의 화합과 번영, 고흥군수와 기관장, 군민의 안녕과 고흥지역교회 부흥, 지역 복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교육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삶과 교회 위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는 49대 조혜환 총회장에 이어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승민 목사는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며 1,300여 개 부천지역 교회를 아우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빛과 온 교회가 지난 12일 다음 세대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학사 성별 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빛과 온 교회 서규런 목사는 초대교회 최고 기쁨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헌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국교회를 세워갈 위인으로 키워내는 섬김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빛과 온 교회 드림센터 교육관 4층에 있는 빛과 온 학사는 3개의 방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1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9일까지 신청서를 통해 입사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학사를 통해서 신앙관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서 신앙 헌신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주 균형미 있는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또 기도와 헌신을 할 것입니다. 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신년 할례회 및 임시총회가 제주 안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 서남교회 협의회장 정민철 목사는 제주 서남 지역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할례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교회 소개와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교육연구에 앞장서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다각적인 사례를 모은 자료가 출간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랄 두레학교 교장이자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매진하신 지 3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1990년 첫 발령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공립에서 15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대한학교인 두레학교를 설립을 하였었고, 2011년에는 이제 두레학교에서 다시 분리해 나와서 예. 미랄 두레학교를 설립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95년도에는 이제 학급 경영 연구회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를 조직해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동안 36회 정도 네. 뭐 학급 경영 관련된 자율 직무 연수를 운행도 하고요. 예. 2017년에는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 대한학교 연맹 예. 이사장을 맡아서 지난주까지 네. 3년간 예, 이랬었고 예. 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CTS에서 다음 세대 지원 센터 또 사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대한 교육이 왜 중요한지 센터장님이 좀 짚어주시죠. 사실 그 우리나라에는 그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발표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24%가 위기 학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수가 자그마치 177만 명이 넘어요. 예. 이 많은 학생들이 위기 학생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바로 이제 가정과 학교의 문제다. 예. 가정과 학교에서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위기 학생들이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더 놀라운 거는 학교 급별로 위기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네. 문제거든요. 예. 그거는 만약 이 통계가 맞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위기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4년 후에 더 큰 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14년도에 우리나라 22사단에서 네. 우리나라 군인이 자기 부대원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뉴스에 22사단에는 관심병사가 20%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 22사단에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의 대체로 20% 정도가 관심병사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네. 관심병사는 뭐냐면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게 본분인데 예. 우리 관심병사는 나라가 군인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국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그럼 이 관심병사가 어디서 왔냐? 바로 위기 학생에서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네. 고등학생의 위기 학생의 비율이 36.8%에 평균을 내면 그럼 이 학생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학생은 제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위기 학생 비율이 적다고 봤을 때 예. 그게 16.8%고 남학생이 20% 보면 여학생은 군에 안 가니까 남자 학생의 위기 학생이 그대로 군에 가서 관심병사 된 거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이 관심병사가 제대하면 이걸로 끝일까. 직장 가면 문제 사원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위기 가정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기 학생을 또 길러내는 예. 이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교육의 현장에서 이 사역하시면서 느끼셨던 네.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담아서 이제 네. 새로운 자료집을 발간하셨는데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입니다.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책입니다. 예, 예, 예. 자료집이 아니고 책으로 발행을 했고요. 예, 예.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30년 동안 네. 공교육과 대한교육에서 각각 15년, 15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30년의 그런 의미를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네. 제가 초임 발령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하셨던 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책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여기 담은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양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교육의 원리가 뭐였고, 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에는 뭐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봐야 되는지 뭐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예. 네. 또 이제 교육의 핵심 원리는 행복한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의 네.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어떤 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았던 거는 예.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거다. 또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실 거다.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다가 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예. 일 중심으로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일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해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책에서도 소개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가 되는 거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네. 이제 교육 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다음 세대 부흥 방안이라고 할까요? 활성화 네. 방안이 있다면 네.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학교는 저는 이제 그 한자를 보면 학교가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가 딱 나온다고 봐요. 학자가 배울 학자잖아요. 예.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 호기심, 여기서 충족되어 오는 즐거움이 일어나야 아이들이 학교는 행복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자예요. 교자는 나무목에 사귈 교자이거든요. 예, 예. 그런 나무 옆에서 사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그 나무 옆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와 선후배를 만나가면서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맛봐야 학교는 행복을 또 맛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학교의 즐거움인데 오늘날은 이 학교는 이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더더욱 배움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저 학교 오는 것이 이제 그 친구 만나러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학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연구 보고서도 위기 학생이 늘어난 이유가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학교 학교답지 못한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학교는 아이들한테 삶의 이유, 바른 가치관, 그다음에 비전을 찾게 해줘서 이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오로지 대학 입시 정책,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너네가 행복해질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못된 정책은 내신이에요. 내신은 아이들에게 친구를 여기도록 만들어 주면서 정책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게 해놨거든요. 경쟁하게. 예, 네. 이건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걸 찾아 나선 거다.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술, 담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거지. 이것은 현상이다. 그래서 원인을 잘 제거해서 노력하면 현상은 바로잡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귀한 책도 출간을 하셨고요. 또 네. 기독교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지원센터,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셨는데 네. 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CTS 방송국에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꿈꾸고 만들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거든요.
제가 대한교육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절실하다 느꼈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하신다 그러길래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하고자 연합하고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고요. 다음 세대 지원센터 가려고 하는 일은 지금 공교육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는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만 문제는 공교육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자정 능력을 잃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가정과 학교의 문제로 나왔음에도 보고 불구하고 그게 맞는 정책을 못 펴고 있어요. 오히려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폭위를 만들었다든지 네. 학폭위에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학교를 오고 있고요. 네. 또 심하면 경찰을 투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고려하는 걸 보면 야, 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공교육은 더 어려워질 거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때 할 수 있는 건 이제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로 공이 넘어왔다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기독대안학교가 답으로 여기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에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그런 교회를 돕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해서 건강학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이미 세워진 학교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거나 선생님들 재교육 또 신입 신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원격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원격 연수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법제화를 지원해주고 또 이제 부모 학부모 교육을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주고 또 13층 사옥에는 미니 박람회장을 만들어서 전국의 대안학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에 깊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기독대안학교들이 어렵지만 열심히 선생님들이 현장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면서 후원하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함께 교육해 나가는 그런 장을 또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22에서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